최근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중저신용자들이 갈 곳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가 높은 카드론이나 보험 약관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낮아지기 전까진 은행들의 대출 조이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용금융을 표방하며 만들어졌던 인터넷은행들. 중저신용자들에게 금융문턱을 낮춰야 할 인터넷은행들의 대출 평균 신용점수가 어느새 높아졌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뱅크, 카카오뱅크 등 3대 인터넷은행에 지난 4월 신용대출을 내준 평균 신용점수는 모두 900점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각각 854점, 835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오른 겁니다. 신용점수 900점 이상은 일반적으로 고신용자로 분류돼 시중은행에서도 충분히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행들은 전체 대출 가운데 중저신용자 대출 30% 이상 비중을 달성해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고신용자들의 유입이 커진 점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로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 역시 대출 영업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신용점수 600점 이하 저신용자에게 3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내준 저축은행은 79곳 가운데 13곳에 그쳤습니다. 결국 중저신용자들은 금리가 높은 카드론이나 보험 약관 대출 또는 제도권 밖으로까지 몰리고 있는 셈입니다. 해줄 수가 없죠. 손해가 나는데 해주고 있던 영역이 그나마 저축은행하고 일부 카드사 상품하고 대부업이에요. 금융시장에 이제 접근이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봐야죠. 당장 건전성 관리에 힘써야 하는 금융사들 입장에서도 중저신용자들까지 대출을 크게 확대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기가 오기 전까진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한파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